1차로는 U턴, 2, 3, 4, 5차로는 직진, 6차로는 우회전. 블박차는 앞차를 따라서 우회전하기 위해서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버스는 어디로 가나요? 저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보겠습니다. 버스가 저기서 우회전하는 거군요. 또 그다음 버스. 아니 앞에 차는 그래도 멀어서 내가 그냥 저렇게 가는 버스도 있구나. 순서 기다리려면 노선 버스라서 좀 바빴나 봐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, 근데 나중 거는요. 아니 이 차가요 바로 옆에 내가 가고 있었잖아요. 자 여기에서 뒤에 오던 차 뒤에서 쭉 와서 깜빡이는 언제 켜나요? 깜빡이 이제 켜네요. 이제 깜빡이 켜면서 요 앞에서 깜빡이 켜는 거는 잘 안 보여요. 뒤에 있는 거 크게 보여도요. 그리고 블박차 그냥 사고 날 뻔했어요. 변호사님 내 선물은 잊지 않았습니다.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는 했어요. 다음부터 조심하라고. 그런데 제가 사고는 겨우 제가 급제동하면서 사고는 안 났어요. 만약에 제가 조금만 더 그냥 찌익 긁혔을 거 아니겠어요. 많이 사고 나서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? 100대 빵이죠. 100대 빵. 깜빡이 앞에 조금만 켠 거 안 보이죠. 내가 정상 돌렸는데 벽 지금 칼치기죠. 네, 사고 났으면 100대 빵입니다. 버스 승무사원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진짜 법규 잘 지키시고요. 안전운전 하시는데 가끔 저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까 걱정스럽습니다.